선택과 집중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인수입니다. 네, 오늘 지수는 제자리 걸음 같아 보이지만 종목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장 좀 느끼게 됩니다. 무게 중심을, 그러니까 집중을 2차전지에 했다면 그나마 좀 괜찮으실 텐데, 아니면 네옴시티라든지요. 그런데 게임주 쪽으로 집중하신 분들은 오늘 이거 어떡하나 좀 표정이 많이 엇갈릴 듯 합니다. 전문가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오늘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어제 2500선에 거의 근접했었죠. 2499까지 가게 되면은 2500의 관문이 단번에 뚫어내기는 제가 단번에 뚫어내기보다는 다시 추중에 조금 지수 기준으로 좀 소화하고 다시 제가 보기에는 재도약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 네, 이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못 갔다가 지난 금요일날 이제 뭐 60일 탈환을 한번 시도했는데, 오늘은 이제 낙폭 가대 섹터들이 네, 생각보다는 좀 변동성도 장중에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섹터별로 일단은 뭐 투각을 나타낸 섹터들 중점적으로 뭐 전략, 대응 전략 같은 내용을 위주로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수는 등락은 있는데 등락폭은 미미할 것이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 하나를 아침에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 주말에 우리가 급등하는 그 CPI의 꺾임 현상 때문에 나왔는데, CPI가 이제, 소위 말해 물가지표죠. 물가지표가 좀 이제 4분기에는 잡히는데, 2008년 이후에 미국 증시가 CPI가 꺾이고 난 다음에 60일간 정도의 상승기가 있었다는 거. 막 경기 한참 불안, 뭐, 금리 인상계 이런 이야기 나오죠. 네, 요대로 가느냐, 아닌 시나리오는 아니지만은, 그것은 뭐냐면은, 네, 이렇게 제가 단번에 죽는 장은 아니라는 것. 네,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금요일날 여러 가지 모멘텀에서는 앞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의 제일 큰 것은, 전 세계 시장이죠. 세계 시장의 큰 것은 중국이 지금 저 코로나, 즉, 강경정책이 완화되는, 저 소위 말해가지고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완화정책이 바로 경기를 살리는, 전 세계 경기를 살리는 하나의 또 신호탄이다, 이런 이야기는 드린 바 있는데, 금요일 미국은 나스닥 기술주들 위주로 더 올라갔고 다우는 쉬었는데 한국의 섹터는 다릅니다. 네, 한국의 섹터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당장 닥쳐온 네옴 플러스, 네, 그리고 지금 중국 모멘텀인 거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 그래서 오늘은 화학, 철강주, 네, 이런 구경제 핵심 저 소재 산업 이런 쪽을 뭐 계속해서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린 바 있는데, 네, 하단부에서 시세들이 막 터졌습니다. 네, 최근에 바닥 가지고 추세적 상승 기조 나왔던 대한유아, 결코 좋게 가지 않습니다. 네, 이런 뭐 10% 이상 급등이 나오고, 화학의 일단 순수 화학의 상징은 롯데케미칼이죠.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제가 효성그룹주는 뭐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데, 오늘 요, 네, 스판덱스 부분에 뭐 효성 TNC, 그 다음에 첨단 소재 부분에 효성, 예, 네, 첨단 소재. 네, 이런 것들이 뭐 초강세라 봐야 되는 거예요. 화학용을 제일 셉니다. 세고, 그 다음에 철강주, 네, 포스코. 저는, 삼성전자도 물론 뭐 중장기 트렌드상 뭐 상승으로 봅니다만은, 네, 일단은 뭐 11월 만나는, 네, 수익률 게임에서는 포스코가 훨씬 더 앞섰다는 거죠. 오늘 실은 장중에 30만 원을 찍었습니다. 제가 방송에 언급할 때가 26만 원대 7만 원 사이였는데, 어느덧 30만 찍고 소화는 하겠죠. 네, 오늘은 그래서, 시장은 뭐, 구경제 부활을 뭐 이제 말리는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신규로 접근하실 때는 이제 한 템포 늦춰야 되는 거죠. 보유자들은 극대화할 수 있는데, 지난주부터 얘기를 듣고 준비하셨다면 충분히 극대화할 수 있는데, 신규 진입은 조금 아무래도 눌림목은 섹터별로 이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오후에 나온 이야기가 이제 삼성 SDI가 GM이나 볼보랑 합쳐가지고 미국의 합작법인이 만들어지고, 네, 합작법인의 총 투자 금액은 8조 원을 상회하고, 네, 삼성 SDI가 한 절반 정도, 예, 투자하고,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SDI는 장중에 한 78만 원까지, 요것 때문에 가면서 지금 오늘 삼성 SDI 향 축에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강할 수밖에 없겠죠. 네, 코스닥 2차 전지는 지금 실은 주도권을 조금, 잃은 모양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런 모멘텀이 나오면서 지금 에코프로 축이 지금 움직였고요.
대신에 이제 LG축의 성격에 있는 주가들, LNF나 이런 것들은 지금 눌림목 조정이죠. 어쨌든 지금 오늘 뭐 미국 선거도 중간선거 상원은 민주당이 뺏기지 않을까 선방했다면 기존 에너지 정책 관련주들은 좀 부활할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코스닥 지수를 60일선에 지금 저항이죠. 730대 저항을 이겨내고 돌파하는 계기가 되는지 일단 가능성은 열고 네, 대기하고 지켜봐야 될 부분 같다. 네, 이런 흐름이 좀 나왔다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상승 기조형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 초강세로 나왔더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축이죠. 네, 낙폭과 대승 주가들은 네, 오늘 이틀 연속 올라가니까 물량이 나와요. 네, 120일에 안 맞았죠, 카카오가. 네, 지금 카카오뱅크 차트고요. 카카오를 보면은 지금 6만 원까지 근접한 다음에 소화는 할 것 같아요, 제가. 급등 이후에 또 매물 소화가 주중에 잘 되면은 또다시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틀 올라가서 덤벼가지고 바로바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건물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뭐 언급드리고 싶고. 네, 아까 그 질문하신 대로 코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게임주들의 급락, 이걸 코스닥장이 가장 두드러진데, 이유는 여러분들 들으실 건데, FTX 거래소, 네, 코인 거래소 지금 뭐, 결국 비인수가 안 되고, 네, 결국에는 뭐, 지금 파산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 코인, FTX의 거래가 트래킹이 되는, 예, 코인 회사들은 급냉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컴투스나 네오이저 이런 것들이 지금 트래킹이 된 게임 회사입니다. 네, 네오이저는 뭐 자체 펀더멘탈 게임은 피해 거진 모멘텀이기 때문에 제가 부러지지는 않는데, 당분간 이제 코인 시장은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막 매매는 하시고 싶어 할 건데, 조금 제가 매매용 말고 더 이상 하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정책상 코인 시장을 죽이려고 좀 합니다. 사실은 이유는 이 코인 시장에 러시아, 중국 수뇌부들이 코인을 많이 쥐고 있어요. 네, 단속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거는 매우 우호적인데 다른 시장에 대해서는 네, 코인 시장만큼은 미국이 정책적으로 좀 죽이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네, 큰 물줄기가 제가 보기에는 안전자산이 아니면은 그때는 관전이 필요한 거예요. 다만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다시 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가라앉고 반등 상승할 구간에서는 대응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누가 좀 하단부에 코스닥에는 저 밑에 급들이 카카오형이 좋을까? 아니면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이런, 구경제 산업재 섹터가 좋을까? 네, 이거 봐야 되는데, 안정감은 지금 구경제 산업 섹터들이 지금 장기 바닥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상당히 강하고 좋죠, 그죠? 이쪽이 아무래도 강세 이후 눌러주더라도 변동성이 적고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실전에도 지금 실은 예, 산업 경기 소재주 쪽에 지금 화학 섹터에 가장 많은 비중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은. 네, 그런데 급등락은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반도체라든지 IT 뭐 하단부의 주가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은 네, 하단부에 지금 반영되지 않고 한 차례 반영 다음에 등락을 주더라도 갈 수 있는 시세들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주들은 오늘 미국 정신은 좋았는데 우리는 빨리 반등 다음에 지금 하락이 나오는 거는 최근에 상승 다음에 좀 이격 조정은 줄 거라는 뜻인데 또 한번 주중에 소화하면 또 반도체도 약진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고 반도체가 쉴 경우 누가 갈 것인가 이거예요. 지금 뭐 2차 전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선택 바이오도 지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기조가 그동안에 제가 뭐 어떤 동일한 섹터가 나왔을 때는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이 앞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시장의 흐름은 동일한 섹터 내에서 대형주가 앞서 나가버리죠. 대형주가 가벼워졌다는 거죠. 가벼워졌기 때문에 일단 동일한 섹터 내에서도 대형주 쪽에 우위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에 보면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 대응주가 지금 상당히 양호했죠. 이게 SK바이오팜인데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거 전에 공매도 쇼크 커버링 효과가 대응주에서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인들은 아직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제 시장 고점 쳤는갑다. 이제 좀 쉬어가야 될 때 같이 뭐 소설을 다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해보다 시장이 강할 때는 무슨 이유인가를 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제가 주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드린 바 있는데, 네, 그걸 착안한다면은 이번 조정이 또 단기 이격 조정을 주면은 지금 뭐 제대로 편성이 안 된 분들에게는 기회로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고. 네옴시티 이슈는 제가 개별 종목은 좀 손 닦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지켜봐야 돼요. 네, 지금 한미 글로벌 끝까지 지금 버티는데 모양은 에너지를 발산을 너무 안 해가지고 쉬어갈 모양이에요. 지금 17일째 방한하고 모 호텔에 머문다. 그래서 지금 롯데그룹하고 관계가 있다. 네옴시티 이야기만 너무 대형주도 급등해버려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은 시장에 지금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런데 네옴시티는 이제 실질적인 수혜자들 대형주들인데 이번 주 중에 네옴시티와 관련해가지고 급부상하는 대형주들도 네, 17일 방한하기 전으로 시세가 불을 뿜어버릴 때는 한번 챙기는 감각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단부에 수없이 많은 섹터들이 많은데 네, 지금 낙폭 가대주들도 네, 어느 정도 목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낙폭 가대주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모멘텀의 날개가 달려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제 중견 그룹 기업들의 실적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14일, 15일 전이면 거의 대부분 지금 회계 분기 원칙상 그 대부분 실적들이 발표되죠. 네, 실적이 반영이 안 된 주가들이 지금 오늘 내일은 좋을 거예요. 오늘 뭐 보니까 예, 또 일단 어류, 섬유 쪽에 한제실업, 영업무역 둘 다 실적이 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장중 강세가 이런 것도 비인기 업종이죠. 실적이 반영되었을 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소비재도 움직이는데 화장품 요거는 저는 관전입니다.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충분히 한번 설명드린 것 같다.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경기주 쪽에서 계속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이게 오늘 시장의 큰 특징이자 주요 전략도 함께 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특징 전략 함께 들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수 전문가였습니다.